안녕하세요. 품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요, 이제 함수의 극한이 출발되는데,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요, 앞선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이 잘 학습이 되어 있다면 거의 절반, 어쩌면 절반 이상을요, 먹고 들어가는 거야. 먹고 들어가는 거야. 많은 내용들이 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돼서. 일단, 이번 강의는요, 특강 1. 교재의 맨 앞쪽에 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앞쪽에 있던 특박빵 1. 앞서 배웠었던 그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가 뭔가? CF 함수의 극한. 이 차이점. 앞서 여기까지는 잘 배웠으니까. 그쵸? 이제 이거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을 알고요.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 이번 단원에서 더 배워야 할 것. 어떤 것이 핵심인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그쵸? 다시 보자. 다시 봐서요. 일단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일단 이거잖아. 얘도 결국에는 극한이고, 수열의 극한. 얘도 함수의 극한, 결국엔 극한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디예요? 예. 항상 요 뒤쪽에 큰 뭐야 더 범위가 큰 그러한 개념의 단어가 뒤쪽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뭐 국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떡이다. 떡이면은요, 떡이 뭔지 알죠? 떡은 빵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떡, 콩떡, 팥떡, 시루떡, 찹쌀떡, 그죠? 떡의 종류들이잖아.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떡이죠. 떡. 극한. 떡. 이게 콩떡이면요, 팥떡.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 그쵸? 콩떡, 팥떡. 그러니까 일단 극한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해서요, 이 극한 개념은 이미 앞서서 강의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앞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다시 보기, 리뷰, 복습의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요, 이제 그러면은 극한, 이거 복습할 거고요. 차이는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요. 수열하고요, 함수요. 그쵸? 수열과 함수. 이거에 관한 내용도 이미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어디에서요? 우리 수열 편에서, 수열을 강의하면서, 수열의 정의 편에서, 수열을 강의하면서, 이미 강의했었어. 그쵸? 뭡니까? 예. 철저하게. 수열은요,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수열은요, 함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쵸? 둘 다. 규칙성과 관련된 단원인데, 수열은 함수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열 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수열, 다시 한번 수열은요, 이렇게 얘기했었어. 수열은 매우 특별한 함수다. 수열이 뭐라고? 다시 한번 리뷰. 뭡니까? 수열은요, 매우 특별한 함수야. 어떤 특별성을 갖는데요? 수열은요, 정의역이요. 정의역이. 뭐로 제한되는 건 정의역이요. 자연수 전체 집합. 이제 무한수열도 배웠으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역이요. n 대신에 1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봐, 무한대 집어넣어봐. 이렇게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 또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 유한 집합일 때는요 가다가 끝나잖아. 그렇죠? n 번째.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뭐다? 수열이다. 즉 자연수 전체 집합 또는 부분 집합에서요, 어디로 가는 거야? 실수 전체 또는 부분으로 가는 그러한 펑션,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펑션, 이게 바로 수열이라고. 그래서 표현 자체가 자연수, 이런 자연수 변수, 정수 변수는요, 무슨 변수 쓴다고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첨자 변수. 무슨 변수? 첨자 변수. 그래서 자연수, 변하는 놈이 자연수나 정수일 때 수학에서 특히나 고등 과정에서는요, 자연수 변수는요, 첨자 변수를 주로 써준다고 얘기했었고, 다시 수열편 복습이야.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 어떻게 썼어요? 네, 이렇게 썼죠. 수열은 이렇게 썼어. 첨자 변수. AN, 이게 첨자 변수죠? 쪼만한 변수, 그죠? 따라서 요 N이 변수 위치에 있는 거다. 일반항. SN, 이건 부분합. 이거 첨자 변수죠? 이게 첨자 변수라고. 변수 위치가 이렇게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수열과 함수의 차이부터 출발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AN가 M번짱이 뭐니 그런 거잖아. M번짱이 뭐니? 어? M번짱은요? 만약에 EN-1이다 라고 하면요, 이 N 대신에요 1너바, 2너바, 3너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 다시요? 어, 큰일 났네요. A1은 1, A2는 3, 아, A3는 5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주면 바로 어떻게? 첫 번째장은 1, 두 번째장은 3, 세 번째장은 5 이렇게. 그죠? 이게 fx요. 함수 입장에서는요, fx는요 함수통,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결과가 바로 2x-1. 얘는요 f1 아마 f1 함수통에다 1 집어넣어봐 얼마입니까? 1 나오죠? f2는 얼마입니까? 3 나오죠? f5, f3는 얼마입니까? 5 나오죠? 이미 선생님이 수열 때 강의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이 함수통 다 함수야. 다 함수인데 수열도 함수고 쟤는 다 함수야. 함수는 함수고 당연히 함수는 함수고 수열은 함수고. 근데 여기 있던 n자리에다가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 이렇게 자연수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수열에서. 그러니까 자연수 변수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첨자 변수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해준 것뿐이고. 왜요? 얘는요 이제 x가 함수니까 실수 다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f0값 얼마입니까? f0값? f-1일까? 마이너스 3이죠? 가능한데 a-1번짱이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번짱 이런 건 다루지 않지. f2분의 1이요? f2분의 1값 얼마입니까? 0이죠. 그렇죠? a2분의 1번짱 이런 건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수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 자체가 자연수 변수이기 때문에 첨자 변수 썼던 것뿐이다. 그리고 n번짱이 뭐니? 첫 번째부터 n번째 한까지 합이 뭐니? SN 요놈이 중요하다고 강의했었어 수열 때. 그쵸? 얘 갔죠. 여기까지 다시 복습한 거야. 그럼 와서요, 수열은 함수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CF 지워버릴까요?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어디까지? 야 수열은 AN과 SN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는데, 일반항과 부분항. AN까지는요 별 무리 없이요 해당하는 함수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함수의 극한만 잘 할 줄 알아도요 사실은요 수열의 극한 아까 그 관계를 이해했으면은요 이쪽 부분까지는 끝났다고. 끝.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그쵸? 어? 조화 수열은 분수 함수, 유리 함수. 어? 등비 수열은요 뭡니까? 지수 함수. 뭐 이렇게 다 포함돼 버린단 말이지. V쌤 얘는 S, 얘는 좀 얘가 달라요. SN은요 시그마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그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놈에 관련된, 요놈하고 리미트가 관련된 내용은요 지금 이번 단원 함수의 극한에 다루지 않고 리미트 시그마 이거는요 나중에 적분 가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쪽은요 이제 극한개념 배우고 미분도 배운 다음에 어디 가서요? 적분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그다음에 시그마 붙여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는. 즉 원래 SN 이거잖아. 첫 번째항, 두 번째항, 세 번째항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게 수열에서 SN이었었죠. 그리고 요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도 배웠던 거고. 근데 거기다 이제 리미트를 붙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잘게 쪼갠 다음에 그걸 쭉 더해 나가는 미분 다음에 적분 과정 가게 되면요 리미트 시그마. 그렇죠? 리미트 시그마. 요놈은요 적분 과정 가서 논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뭐냐면요 수열은 어디에 포함된다? 함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일반항과 관련된 시그마 들어간 것 말고 일반항과 관련된 거란 수열의 극한은요 다 뭐다?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함수의 극한에서 뭐가 더 늘어난 건데, 아니 포함됐으니까 좀 더 늘어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좀 더 늘어난 것만 이번 함수의 극한에서 캐치해 나가자. 정리 시작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수열의 극한이건 함수의 극한이건 극한은 극한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극한이 뭐라고? 극한은 누구를? 변수를 인간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인간이 모르는 곳으로 한없이 보내버리는 거다. 그쵸? 변수를 인간이 모르는 곳으로 한없이 보내버리는 것 이미 다 학습했었어. 그죠?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걸 수학기호로요?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 거지. 그치? 그래. 그런데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다시 한번 변수가 중요해. 수학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변수는 뭐였었죠? 야! 수열의 극한의 변수는요? 자연수였잖아. 자연수 알겠냐? 자연수였잖아. 자연수. 그래서요?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다음 수열이 발산하냐 수렴하냐 그렇게 중괄호 쳐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앞에는 무조건 수렴 발사는 이거밖에 수렴 무조건 변수 n이잖아. 근데 자연수 n에 관련돼서 인간이 모르는 곳은요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 역할은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무조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이거밖에 없었잖아. 아니 이거밖에 없었잖아. n 이퀄 무한대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웠었던 an 일반화를 갖다 놓고 무한히 항해수가 항수가 무한히 늘어날 때 그 얘가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얘는 어디로 다가가는가 이걸 공부했던 게 무한 수열이었었고 여기 sn 들어가 자연수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무한대로 갈 때 있대요. 이제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아니라 1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 계속 나가는 계속 나가는 무한번째 항까지 합이 그 합이 어디로 수렴해 가는가를 공부했던 게 바로 보니까 무한급수였었죠.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이렇게 배웠던 거야. 언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써줄까? 얘는요 변수가 뭡니까? 변수가 잘 써라 이 젠장 이왕 쓸 거. 변수가 똑같네. 변수가 자연수라고 자연수 n이었다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변수가 주로 뭡니까? 주로 뭐 실수? 실수요? 변수가 보통 쓰기를 x를 많이 쓰죠. 또는요 세타 같은 것도 쓸 수 있겠고요. 그렇죠? 기타 등등등 기타 등등등 이게 가능해진 거지. 이게 가능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한수열 무한급수에 관련된 공부를 끝낸 다음에 끝마쳤고 이제는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 변수가 수학은 변수가 중요해. 이게 극한에서 변수 위치잖아. 변수 위치잖아. 이놈이 x 그래 x 얘는 실수지. 실수까지 다 가능하다. 실수 그렇죠? 실수 이제 모르는 게 이 실수를요 인간이 모르는 무한대로 보낼 수 있죠. 아니 x축 생각해봐. 무한대로 보낼 수 있죠. 그렇죠? 무한대로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여기 있던 fx가 항상 극한은요 변수를 인간이 모르는 이런 대로 보낼 때 얘가 어디로 다가가니 이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가니 이런 이야기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함수값 n에 관한 함수식 이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갈까 n에 관한 함수식 이게 어디로 다가갈까 이런 얘기였었잖아. 똑같다고 변수만 실수로 바뀌었을 뿐 실수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요 fx 이 함수값이 과연 어디로 다가갈까? 당연히 인간이 아는 곳으로 한없이 다가가면요 수렴하는 거고 인간이 모르는 곳으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발산 진동하고 있다 진동 발산 다 가능한 거야. 이해갔지? 따라서요 수렴 발산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근데 자연수 변수는 인간이 모르는 곳이 무한대밖에 없지만 실수 x는요 무한대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다고. 리미트 x라고 하는 저 실수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볼 수도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음의 실수 아니 어디야 이 뭐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fx축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과연 여기 있던 fx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고 또 마지막 얘는 뭐 나중에 뭐 치환해 가지고 풀건 그죠? 알겠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지. x가요 특정한 지점 a로 갈 때 변수 x가 특정한 지점 a로 갈 때 이때 fx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얘기거든. 잘 봐 곧이어 좌극한 우극한 시작한다. 잘 봐. x가 무한대로 야 자연수니까 변수를 인간이 모르는 곳을 보냈는데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곳은 뭐랑 뭐가 있다고 강의했었죠? 밑에 써있지만 무한수 0과 무한대가 있어야겠냐? 뭐랑 뭐가 있다고? 무한수 0과 무한대 이게 인간이 모르는 곳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인간이 모르는 곳 자연수가 변수였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어디까지요? 무한대로 밖에 이거밖에 보낼 게 없었다고. 근데 이제 플러스 무한대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하고요. 그쵸? 이제보다 특정한 지점으로 한없이 보낼 수가 있어서 이때 A까지 다 갔어 안 갔어? X가 A까지 다 가지 않았어. X가 A까지 다 어떻게 한없이 A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한없이 A라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축구를 해볼까? X축이 있는데요 여기가 A라고 합시다. 딱 A
A인데요. 한없이 A로 다가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요 개념, 무한소형 개념. 뭔가 있긴 있어. 있긴 있죠. 존재하긴 존재하지만은요. 그 크기는 얼마입니까? 0이야. 0이야. 우리는 그 크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크기 있긴 있어? 그래. 꺼내봐. 있으면 내놔봐. 어, 있어, 있어. 내놔봐. 어, 내놨는데 그 크기가 얼마야? 뭐 0이야, 0. 크기는 우리가 논할 수 없어. 어? 이 무한소형. 한없이 이 지점으로 X가 다가가는데 잘 봐. 다가가는데. 잘 들어라. 이것만 이해하면 돼.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왼쪽에서 한없이 다가갈 수 있죠. 이 지점으로. 한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잖아. 그렇죠? 또 오른쪽에서 한없이 다가갈 수 있죠. 변수를 봐. X라는 변수를요. 무한대로 보내면은요. 한 방향이잖아. 한 방향. 한없이 이쪽 방향만 가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면 한 방향 이쪽 방향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한없이. 그렇죠? 한쪽 방향이죠. 그런데 주기선상에서 특정한 지점으로 한없이 보낸다. 변수를 X를 특정한 지점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점에 왼쪽에서 한없이 다가갈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이게? 주어진 극한의 좌극한. 뭐라고요?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또 방법이 얘가 얘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극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얘를 뭐라고? 좌극한 이렇게 얘기하고요. 표현하기를 리미트 x가요 a에 마이너스 무한소형 마이너스만 붙여줍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무한소형만큼. 이게 좌극한의 표시. 우극한은 리미트 x가요 a로 다가긴 다가가는데 플러스 무한소형 플러스 표시요. 이게 우극한의 표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고. 자, 주목해라. 여기 있던 fx가 이제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y 컬 fx예요. 연속함수라고 하면은요 봐요 우리가 읽은 건 이거죠. 해당 지점으로 갈 때요 이 값은 이 점에 이 점을 a,a,k라고 할게. 당연히 y 값은 뭐다? 지금 k야. k 그렇죠? fa 값은 k야. f에다가 함수통에다 a를 넣습니다. k가 나타나. 그렇죠? 함수값이 k인데 잘 봐. 왼쪽에서 함수 다가가죠?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요 변수가 이 점 잘 써라. 이 a점으로 함수 다가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왼쪽에서 다가갈 때요 fx 이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이 값은 한없이 y 값은 점점점 올라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k로 가고 있죠. 그렇죠? 함수값 y값 읽어야 돼. y값 변수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좌극한이다. 좌극한 왼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y값이 점점 커져서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요? k로 다가가고 있죠. 우극한은요 한없이 떨어져서 어떻게 오른쪽 다가가 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k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좌극한 fx값이요 이것도 k이고 우극한 fx값이요 이것도 k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그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고 잘 들어 각각 존재하고요 그 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하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럴 때 뭐 한다? 얘는요 k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한 방향 갈 때 이런 건 이미 앞선 수렴칸에서 배웠었고 수렴발산을 배웠었죠? 이 특정한 지점으로 갈 때는 두 가지 무한소형 개념으로 한없이 이렇게 무한소형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한없이 무한소형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어서 이래 다가가는 걸 좌극한 A인 점에서 좌극한 이렇게 얘기하고요. 표시하기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요. fx의 좌극한 값은 얼마? 좌극한 값은요. y값 읽어야 돼. 이렇게 다가가는 y값 fx값은요. k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점점 커지고 있잖아. 이렇게. 우극한은요 이렇게 그래프 떨어지니까 함수값이 뿅뿅뿅 떨어지고 있잖아. 우극한은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가 여전히 이렇게 떨어져서요 k로 다가가고 있죠. 좌극한도 k이고 우극한도 k야.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만 수렴한다. 그 값이 같을 때만 수렴한다. 여기까지 1달러.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요 선생님이요 좌극한 우극한 다시 또 다른 챕터를 강의하도록 하고 돌아와서 자 이리 와봐. 결국에는 이거죠. 야, 드디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내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에요?
극한 개념은 똑같아. 극한 변수를 인간이 모르는 곳으로 보내는데 첫 번째 변수가 수열이 함수에 포함돼 수열은 변수가 정의역에 있던 변수가 자연수였고 함수의 극한은 실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밖에 못 보낸다고. n 이퀄 인간이 자연수 중에 모르는 영역 모르는 건요 무한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n 이퀄 무한대로 무조건 n 이퀄 무한대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 이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an 일반항이 어디로 다가가는가 이 값이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의 합이 어디로 다가가는가 무한수열 무한급수 이게 다였었는데 이제 변수가 함수의 극한은요 n이 아니라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요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변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특정한 지점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하잖아. 근데 이거는요 이 개념은 사실은 얘랑 뭐만 바뀐 거야? 변수하고 표현만 바뀐 것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 이미 다 배웠어요. 표현만 바뀐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도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식이 복잡하면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딱 보면 눈으로 보이고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 뭐 어떻게 복잡해 요거를요 치환하면 돼요. x equal minus t로 치환해서요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면요 같은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별로 간단하게 끝날 거야. 문제 풀면서도 함수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과의 가장 큰 차이 이 무한수 0과 관련된 가장 큰 차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 지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한없이 특정 지점 이게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특정 지점을 보낼 때는요 이 보내는 방향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특정 지점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요렇게 다가갈 수 있고 왼쪽에서 무슨 극한? 좌극한. 표현은 요렇게 한없이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 있죠. 우극한 항상 그래. 항상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극한 표현은 A 플러스 요렇게. 그러고 각각의 좌극한일 때 누구를 읽어야 되는 거야? 얘를 읽는 게 아니고 좌극한일 때 누구? fx 함수값이 점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fx가 k로 가고 있잖아요. k라고 읽을 수 있겠냐고. 좌극한 값은 k야. 우극한 값은요 또 오른쪽 함수 갈 때 fx 값은 떨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k로 가고 있잖아요.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 우리는요 이러한 형태에서 K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태만 각각이 존재하면서요 그 값이 같을 때 그때 A로 갈 때 극한 값이 수렴한다. 어디로? K로 수렴한다. 극한 값은 K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언제? 각각이 존재하고요 그 극한 값이 일치할 때만이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건 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강의는 뭡니까? 수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도 일단 극한 나왔어. 일단 수렴하냐 발산하냐 쳐다보시고요 수렴하면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수렴하는 놈은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변수에 있었다. 변수가 이제 자연수 변수에서 어디로? 실수 범위까지 확장돼서 이제는 n 이퀄 무한대로 보내는 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특정한 지점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 특히나 이 내용에 관련된 연구를요 제대로 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그렇죠? 계산이건 나발이건 간에. 그렇지? 이해도 마찬가지고.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 자연수일 때는요 당연히 자연수면 또록또록 떨어져 있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또록또록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연속이야.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 강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점 찍고 하면 좀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할게. 이어가지고 막 많은 걸 성규형했었죠. 샌드위치 법칙도 그렇고. 그죠? 근데 정말로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의 극한에서 이 fx가 쭈룩 연속일 수 있죠? 연속인 함수들. 또는요 어쩌다 보면 또 불연속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뭘 연구한다? 뭘 연구해? 이제 드디어 함수의 연속성을 논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어디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 그리고 그 연속성이 일단 기억해두고 적어놔. 함수의 연속성이 어디로 연결된다? 예, 미분 가능. 미분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미분으로. 미분으로. 그래서 이미 함수의 극한부터는 이제 뭐가 출발되는 거야? 저 연속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는요 미분의 시작, 미분의 출발점에 서 있다 우리가. 그렇죠? 됐어. 그래서 극한 개념 공통인 거는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수렴 발산 똑같은데 핵심 사항은요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무한수열과 무한급수는 무조건 무한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연수의 한계,
자연수에서 모르는 부분 무한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게 가능하다. 특히나 특정 지점으로 보낼 때 어떻게 돼요? 양쪽 방향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새롭게 도입돼 있어서 이쪽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점.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함수 극한에 극한 추전 발산 얘기하고요. 계산하는 것들 이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겠고 아 강의하고 니들이 이해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함수의 나중에 두 번째 챕터 함수의 연속성 관련된 것 요 두 가지만 잡아내면 되는 거야. 이번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가장 큰 차이점 뭐였습니까? 변수와 표현이었어. 변수와 표현의 차이점 요것만 놓치지 마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